2022년 11월 6일 일요일 8시, 저녁 8시 현지 시각으로 저녁 8시 58분 9분 지나고 있습니다. 곧 여기는 베트남 다낭 용달이고요. 지금 이 불쇼 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있네요.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시간되어서 곧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대략 5분에서 10분 사이 한두 번 연료 보충하고 그렇게 불 쓰고 마치는 것으로.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. 맞은편에 여기까지. 교통은 9시 거의 다 되어서 교통 통제되었고요. 차들은 안 지나갑니다. 못 지나갑니다. 불쇼하는 동안에 주둥이에서 과연 내뿜는 퍼포먼스 불을 내뿜는 퍼포먼스 하는 동안에는 안전관계로 아마 차량 통제를 막는 듯 하고요. 건너편에 사람 진짜 많네요.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제 곧 시작하려나 봅니다. 일로 주입하고 그리고 불 쏩니다. 세 번, 세네 번 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연료 주입 다시 하고 이제 나옵니다. 최근접 위치했습니다. 화끈화끈 공기가 열기가 있습니다. 전해옵니다. 연료 다 따랐습니다. 저 정도 뿜어 내려면은 한 드럼 정도 태웠겠는데요. 또 다시 연료 주입하고 두 번째 2차 시기 하고요. 이렇게 한 번 정도 다 하고 나서는 시키는 수증기로 증발시키고 입구 주둥이 시키는 물 쏘고 마칩니다. 길지는 않고요. 중간으로 사람 애들 나오고 난리입니다. 사람 많죠? 저기 끝에서도 보고 하네요. 2차 시기. 이제 또다시 연료 주입하는 소리가 들리네요. 이 자식입니다. 전부 다 촬영 중. 지금에서 좋아요. 좋다. 바꿔라. 하나, 한번 더.
마시고요. 끝났습니다. 그 정도하면 끝이에요. 이제 물 쏘고 마치려나? 한번 더.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할지. 사람 진짜 많다. 근데 이 언니는 간절하게 한 번 더 타이밍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이루어질지. 물을 주입해서 한다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그냥 물 쏘고 이제 식히고 마칠 수도 있어요. 봐야 합니다.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. 어? 왠지 이거 주입하는 소리 같은데? 소리는 사운드로만 발생하는 연료 주입하는 소리겠는데 모르죠? 또 마지막으로 물로 수정되려고 마치거든요. 물 넣으면 끝이야. 하려나? 기대를 가지고. 어, 한 번 더 한다. 와우. 어, 좋은데? 화끈화끈합니다. 날씨 살랑했는데 끝이에요. 제 부활에 쏘았어요. 오늘 평소보다 더 쏜 것 같아. 야, 까만색 카드 사람들 저기 끝까지 물 쏘고 끝내야 되는데 물 흠뻑 쉬어. 물 쏘고 사람들 들어가서 막 물 맛. 오늘이 네, 제가 여기서 스테이하는 마지막 주말입니다. 그래서 어제 아무 말씀에도 불구하고 진짜 놀랍니다. 제법 증발에 저쪽으로 물이 주로 가는 건가? 저쪽 건너편으로 보시죠? 제가 이제 건너편으로 지금 사람들 물 다 먹고 피신하고 난리다.
대충 약점 난 이거. Aubrey, do alcohol. 아군요. 아, 또 나오네. 사람 구경하러 왔어요. 사람이 그 많구나. 중국도 사람 많지만 베트남도 사람 많습니다. 인구가 1억인 데다가 끊임없이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또 비즈니스차 그 확보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. 본세일도 대통령 회복되어 버렸죠. 바이크 동양 더 엄청납니다.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고요. 자, 여기는 한강이고요. 한강 고수 부지 우람산. 아, 우람산 갑자기 많아졌네. 우람산이 뭐지? 지금 우람산들 관상해야 합니다. 우람산 관상. 다 모여서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 그런 것 같습니다. 한강에서 일요일